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통팥 앙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빵이나 찐빵 만들 때 속에 넣는 팥속인데요. 빵 만들고 할 때 이 팥속을 많이 쓸 것 같아서요. 통팥 앙금만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팥을 이렇게 씻어서 물을 부어서요. 한번 끓여 볼게요. 삶아서 찬물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3분 정도 끓였거든요. 이렇게 불을 끄신 다음에요. 팥알만 이렇게 건져서 넣겠습니다. 물을 이렇게 다시 부어줍니다. 이렇게 물을 한번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팥을 드시고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삶아서 찬물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. 물을 좀 많이 부어줍니다. 팥이 뚝뚝 터질 만큼 아주 많이 끓여주는데요. 아주 약불로 하셔서 40분 이상 한 50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. 끓은 지가 한 30분 정도 됐거든요. 이 정도로 삶아졌습니다. 그냥 먹기 좋을 정도로 삶아졌고요. 아직 더 푹 물러야 됩니다. 한 10분만 더 끓이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나 물이 너무 많아도 그렇지만 물이 너무 없으면 이게 탈 수 있거든요. 근데 중간에 물을 조금씩 더 넣어주셔도 돼요. 근데 저는 한 10분 끓을 정도는 될 것 같아서 놔두겠습니다. 걸러서요. 팥죽 끓여도 될 정도로 푹 물렀습니다. 이 물을 이제 졸여주면 되거든요. 소금 간을 좀 할게요. 싹 깎아서 한 스푼입니다. 흰설탕이든 황설탕이든 넣어주시면 돼요. 종이컵으로 넣겠습니다. 종이컵 일단 두 개 넣는데요. 맛을 보시고 조절하시면 돼요.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거 만들어 보면은 팥 앙금, 뭐 빵 이런 거 만들어 보시면 단맛이 나는 거는 설탕 향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. 가끔 이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. 전 여기다 누수가를 좀 넣겠습니다. 지금 이걸 먹으면 달다는 생각은 들어도요. 빵에 들어갔을 때는 좀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누수가를 단맛을 주겠습니다. 개인 입맛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요거 국물 이제 바삭 졸이면 되거든요. 저는 통팥 앙금 할 거거든요.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부숴주면서 통팥으로 쓰면 돼요. 팥이 푹 물렀기 때문에 주걱으로 이렇게 하면 대충 반은 부서지고 반은 남아있고 그렇거든요. 그냥 이런 식으로 눌러가면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 감자 누르는 거 있죠. 감자 깨는 거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. 너무 바싹 졸이지 마시고요. 이게 식으면은 굳어지거든요. 자, 이렇게. 이제 걸쭉하게 졸여졌다 싶으면 이제 불 끄시면 돼요. 불 끄신 다음에 좀 이렇게 으깨주면은 팥 속이 나오면서 수분을 또 흡수하거든요. 그러면 좀 빡빡하게 됩니다. 팥 삶아서 걸렀던 물이거든요. 이거는 세수하실 때 쓰시거나 머리 감을 때 쓰시거나 천연세제로 쓰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굳어서요. 자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뭉쳐서 빵 만드실 때나 뭐 도넛 여러 군데 사용하실 수 있는 바로 통팥 앙금입니다. 이걸 한 번에 다 못 드시고 보관을 할 때는요. 밀폐력 좋은 통에다가요. 냉동시켜 놓으셔야 됩니다. 오늘 이게 별로 달지 않게 했거든요. 달콤한 맛을 원하시면 제가 오늘 쓴 설탕에 두 배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통팥 앙금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렇게. 통팥 앙금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통팥 앙금 하실 때 왜 요즘은 견과류나 이렇게 호두 같은 거 많이 넣으시잖아요. 호두 이런 거는 살짝 데쳐서 물기 빼서 좀 살짝 말린 다음에 부숴서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.